bitch, sit down. Me humble. Sit down. Me humble. 요즘요, 이분들 덕분에 행복하신 분들 정말 정말 많을 것 같아요. 바로 어제 Yesterday 음악방송에서 1위를 했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뉴스트 1위를 축하합니다. 가요광장에 두 번 나오고 싶었는데 거짓말하지 마세요. 오늘 두 번째로 나와가지고 진짜. 아, 눈, 와, 눈앞에서 거짓말하는 거 봤어. 그래서 너무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잃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지금 눈을 못 마주치고 오예 오예 저는 세 번 나오는 게 꿈이에요. 아, 진짜요? 오. 감사합니다. 저는 네. 그때까지 DJ를 하고 있는 게 Rich sit down. 오늘 남겨줘요. 되게 긴 제목인데. 맞아요. 전남이 네. 여운을 남겨줘요? 아, 아니요. 아니요. 이 상황 이별 누구를 위한 노래일까요? 아, 아 이별을 잭슨 당신. 아, 아 진짜. 자, 이별하는 사람. 자, 라스트 방이에요. 자, 한 번 더 라스트로 들려주세요. 네, 정은지의 하늘바라기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1위 축하드립니다. 1위 소감 해주세요. 네, 우선 이렇게 좋은 상 받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첫 앨범이라 부담도 많았는데 저희 회사 식구들 정말 잘 챙겨주셔서 감사드리고 최진호 대표님, A큐브 식구들 그리고 우리 팬더들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집에서 보고 있을 우리 가족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주시고 에이핑크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리치 sit down. 오라오님이요. 네. 은지 씨랑 승현 씨는 부산 친구잖아요. 네. 서로 오랜만에 사투리로 대화하는 모습 보고 싶어요. 사투리로 짧게 대화해 주세요. 이거 예. 굉장히 진부한 질문이거든요. 네, 그렇지 않아요? 엄청 진부한 질문이고요. 네, 아, 근데 네. 보고 싶긴 해요. 아 그래요? 아, 네. 아 근데 원래 평소에 이렇게 사투리로 해요. 예. 네. 그렇지 뭐, 않아요? 어쨌든 별로 이야기를 안 해서 그런 거. 그렇죠. 그런 거 같아요. 한 보여주세요. 자, 뭐 어떻게 얘기를 지금 해야 될지 좀 잘 모르겠어요. 밥 묻나? 아 아까 묻다고 했습니다. 안 묻지. 예, 안 오늘 묻지. 뭐 준비 잘했니? 시간 4부에서 계속해서 함께 할게요.
인천 루원시티에 이런 상가는 없었다. 초특급 스케일 흥미진진 스토리 테마형 스토리. 지구를 쿨하게 만드는 쿨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회용품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네. 네. 최근에 또 그런 날이 좀 있었는데 오히려 약간 이제는 좀 여유가 생긴 건지 그래도 우리 응원해 주는 엠피아들이 힘들까 봐. 막내 라인이 지금 건강 관리 네.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근데 이게 정말 이 형들 어쩌면 좋지? 네. 23이 되니까. 그렇죠. 23이 되니까. 아, 오케이. 그래도 네. 선배님 나이가 돼도 그렇게 동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거는 커져가 안 된다. 너무 티나. 선배님 나이가 돼도 내가 뭐 얼마 차이 나요? 다섯 살 나를 지금 이 자리 했는데 그쵸. 약간 라떼 소울스가 되는 거죠. 아, 저 라떼 아닌데. 아, 아 제가 라떼거든요. 어, 저, 라떼는 라떼를 알아봅니다. 어, 저도 살짝 라떼를 알아보나요? 네, 라떼는 라떼를 알아봐요. 말씀해 주시죠. 맞습니다. 아, 근데 저 요즘 고민이 있어요. 라떼 냄새가 나요. 저, 네. 저 살짝 라떼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젊은 라떼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근데 저 근데 절대 예스. 나쁜 라떼는 아니에요. 오. 그 라떼 안에서도 착한 라떼 있잖아요. 근데 판단은 다른 사람이 해야 돼요. 본인이 판단하면 너무 고맙습니다. 네. 진짜 사이다예요. 너무 좋다. 네, 진짜 판단을 사이다예요. 본인이 하면 그거는 굉장히 라떼예요. 네. 판단은 맞아요. 타인의 몫이죠. 알라, 사랑하고 싶은 대상을 찾아 어느 키? 너를 위해서 오케이 시작 너를 위해서 너만을 위해서 난 세상 모든 걸 담겨주지 못하지만 난 너에게만이 제 약속할게 오직 너를 위한 내가 될게 예 영광입니다 안 돼요? 아우 한 번만 해주면 안 돼요? 고톤으로 시작을 하면 더 좋을 거예요. 고톤으로 하면 왜냐하면 두 옥타브 아래로 아오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두 옥타브 아래로 예를 들면은 와 스케일 정확했어. 네. 스케일 정확해. 그죠? 네. 이게 딱 정확히 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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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로 내려와야 돼요. 닮은꼴 아니 이렇게 보니까 진짜 닮았다. 아니, 느낌이 비슷해. 팬분들이 막 여자 산대 남자 산대 어떤 느낌이 비슷하죠? 아, 춤 안 땡기셨을 텐데. 네네네. 호탕하게 웃는 거랑 예, 예. 사투리도 아, 약간 쓴다. 이제 또 우리가 동양이라서 아, 맞아요 맞아요. 동양이기 때문에 약간 좀 그 동양의 느낌이 아, 약간 그 느낌이 살짝 배어 있는. 아주 네. 살짝 그죠 그죠. 아주 살짝. 어 비슷해 비슷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비슷해. 어 똑같아. 진짜 비슷해. 틀린 그림 찾기 누를 뻔. 뭐가 똑같다는 거예요? 저희는 진짜 모르겠어요. 그쵸? 진짜 모르겠어요. 느낌이 비슷해. 이런 건 아니죠? 아, 아니죠. 네. 어, 똑같아. 지켜보겠어요. 아, 진짜. 어, 일단 저희가 처음 본 거는 러빙. 그 아니요. 그 전에 그 손나은 씨랑 그 태민 씨 덕분에 아~ 태민 선배님 우리 결혼했어요. 우리 태민 씨 덕분에 네, 네, 네. 어, 우리 결혼했어요에 같이 나갔었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가요광장에 찾아오신 두 번째 엑소 손님이세요. 어, 예. 그죠 근데 수호 씨가 그 전에 온 걸 아까 네. 전에 대본 보고 저도 아셨다는... 대본 보고 알았어요. 정말 아무도 모르게 왔다 갔더라고요. 진짜 네. 이게 연차가 쌓이다 보면 네. 멤버들이 개인 스케줄이 너무 많으니까 그럼요. 하나하나 체크하거든요. 네. 수호 씨는 잘 지내고 계시죠? 아, 건강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 건강하게 네. 잘 지내고 있구나. 네. 아니 음악 방송 하면서 아, 감사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그럴 수 있어요. 그럼요. 아니, 강물이 넘쳤네. 잠을 못 자요. 긴장하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긴장하고 잠 못 자고. 괜찮아요. 아,
알고 뭐야. 오늘 친구기 따고 오고. 그러니까 당연히. 와 다람. 와 이제. 와 다람. 아니 아니 진짜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아니 아, 아 괜찮아. 아 괜찮아. 정말 나왔으면 돼.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마 앞으로 많은 팬분들이 짤로 돌렸을 거예요. 아, 네. 아, 그 정도는 뭐. 2020년 여러분들 행복하시길.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행복이 행복이 주제였거든요. 1, 2부에서 그래서 행복을 올려주기 위해서 음까지 올려버렸다. 뭐 이런 걸로 이야기했습니다. 또 강민 씨도 또 한 소절 불러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아니요, 전 얘기가 안 됐거든요. 얘기가 안 됐어요. 그랬어요.